CIS요? CIS 얼마에 들어왔어요? 정리. CIS 나오세요. 한미약품홀딩. 한미약품홀딩하고 CIS는 정리요. 아셨죠? 예. 네. 간단해요. 예. 네. 한미약품 볼 필요 없어. 홀딩. 오늘 많이 올렸죠? 더 갖고 와세요. 한미약품 갖고 하시고, 얘는 CIS는 정리. 한미약품 28만원이요? 더 가야 돼요. 자, 일단은 목표가를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한번 보세요. 목표가를 35만원에서 40만원 요 사이에 오면은 1차적으로 35만원 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35만원이요. 요 부분 요 35만원짜리 한번 오면은 체크를 한번 하자고. 일단 35만원에서 체크하고 더갈 건지 말 건지 체크하고 결정하자. 여기서 한번 부러질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35만원까지는 일단 홀딩. 알았죠? 35만원까지 일단 홀딩이요. 현재 자리에서는 홀딩이요. 네. 얘는 정리. 앞에 거는 CIS는 정리요. 8300원 여기 불렸어요. 더 내려와요. 원위치입니다. CIS 원위치 온다 안 온다? 원위치 온다. 자, 테마를 올린 종목은 그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커요. 올해 실적 전체 한번 봅시다. 현재 적자죠. 1분기 2분기 적자죠. 작년에 흑자였고 실적도 없어요. 여기까지 다시 와요. 2,000원대 다시 온다 안 온다? 2, 3,000원대 다시 온다. 선전하고 나와요.